집에 덮쳐온다. 실패는 내 몫이야. 자세한 정보는 퀘스트 메뉴에서 서브 탭을 터치. 서브 퀘스트는 지역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원하시는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할수록 서브 퀘스트도 점점 늘어나니 이제 이 퀘스트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내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검은 가면 쓴 자가 우리를 타락시켜. 모두 어둠에 먹혀버렸지. 어둠을 불러오고 정의의 공로를 맛보게 되리라. 정의의 이름으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용사님도 특성은 직업마다. 특성은 이곳에서 특정 레벨에 도달할 때마다 두 가지 중 하나의 특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특성은 최대, 패시브 특성은 한 번. 지금은 레벨 제한 때문에 캐릭터 레벨이 오를수록 이제 나가기 버튼을 터치해서 필드로 돌아가.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뭐라고? 일일 퀘스트는 매일 새롭게 지금 바로 수행 가능. 일일 퀘스트는 오늘 내로 완료해야 보상을...
힘으로.
칭호를 획득하셨군요. 칭호 보기 버튼. 칭호는 획득한 칭호를 사용. 칭호마다. 그럼 이제 나도.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와.